그리고 드디어 한 정신병원 앞에서 이송 차량이 멈췄습니다. 애타게 도움을 청하는 윤주야. 하지만 양 오빠가 막아섭니다. 아들아, 지난번에 말했잖아. 쟤 제정신 아니야. 지금 이쪽 와서 왜 그러냐고. 아니, 저희도 알아본 바가 있어서 이런 거고요. 아니,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나서 입원을 해줘야지. 이건 아니잖아요.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어? 우리가 법적 보호자야. 내가 제 엄마라고. 뭐? 엄마? 엄마? 여기서 빤빤한 입을 엄마래. 싫은 점수 정이라면서요. 인제는 뭐, 어? 그 딸은 유산을 떨려 그래?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. 내가 죄인이지. 우리 은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? 저 어린이한테 무슨 죄가 있어요? 아유, 여기서 소화 끼지 말고 그냥 가라고. 발신 여기서 제일 삼자라고. 어? 내가 내가 몇일 삼자. 윤수 제대 앞에 난 제 딸이야. 저렇게 겨 우리 윤수 제가. 아유, 그냥 가라고. 다행히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. 보다 못한 경찰이 중재에 나섭니다. 일단 여기서 이럴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진정하시고요. 그럼 뭐 검사를 더 받아보고. 아니, 우리 법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요. 아니, 우리 보호자 두 명 다 있고 진짜도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. 아니, 따뜻하게 검사를 하시면 되지. 왜 편법을 쓰십니까? 아니, 누가 지금 편법을 썼다 그래요? 제3자는 제발 좀 빠지시라고. 그때 윤주 양이 밖으로 나왔습니다. 검사 받을게요. 대신에 내가 어려서 병원 가서 검사 받고. 그래도 내가 미친 년이. 내가 제발 입원하면 되잖아요. 법적 보호자가 여기 있는데 네가 왜 나서? 법적 보호자? 내가 무슨 물건이에요? 나도 내 의지가 있어요. 때문에 내 의지를 무시하는데. 윤주양의 말에 거세게 반발하는 양어머니. 두 엄마 사이에 또 한 번 실랑이가 벌어집니다. 일단 경찰이 윤주양의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. 다음 날 윤주양은 경찰 입회 하에 두 곳의 정신과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. 지금 심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와 불안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윤주양에게 특별한 정신과 질환이 없다는 소견이었습니다. 하윤주양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법률 위반 사례가 드러나면서 경찰과 보건당국은 윤주양이 입원했던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지금 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에 한 20명 정도가 정상 진단이 나왔어요. 20명이나요? 네, 20명 가까이 나왔고 이 대부분이 가족들이랑 뭐 유산이나 이혼 같은 문제들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심스럽다고 봐야죠. 공부장에 대한 경찰 조사도 시작됐습니다. 아, 이 사람들 뭐라고? 아, 조용히 갑시다고 좀. 아,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고 이 양반들아 지금. 아니, 멀쩡한 사람들 왜 입원시켰냐고요. 아니, 난 사무국을 접수하고 원장이 미쳤다고 하니까 입원시킨 것밖에 없다니까. 아니, 그럼 돈은 왜 받았어요? 네? 아니, 보호자들이 고맙다고 인사치레 떡값 좀 준 건데 아니, 그 정도도 못 받습니까? 아니, 그럼 무슨 떡값이 2천, 3천, 5천 막 그럽니까? 예? 네?
일단 교차서로 가시죠. 알았어요, 알았으니까. 아, 밀지 말라고요, 이 양반아. 가도 내 발로 갈 테니까. 병원장은 보건법 위반 혐의, 공부장은 불법 강제 입원을 알선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.